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국내 환자는 모두 1,946만 명.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62만 명 늘었는데, 통계 수집 이후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. 우리 국민 2.6명 중 1명은 의료용 마약을 사용한 셈입니다.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처방량이 가장 많은 의료용 마약류는 항불안제였습니다. 단몇 년간 오남용 우려가 제기됐던 진통제와 식욕억제제는 각각 5% 이상 처방 건수가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. 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장 많이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았고 4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.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의료용 마약류 사용이 많은 건 건강검진이나 간단한 시술에 프로포폴 등 마취제가 많이 쓰이기 때문인 걸로 풀이됩니다. 의료용 마약류는 이렇게 의료 현장에서 수술 전 마취나 만성 통증 관리를 위해 필수 사용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오남용하면 다른 마약류처럼 중독이나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. 잘못하면 사망까지 이를 가능성도 상존합니다. 정부는 의료용 마약류가 안전하고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. 내년 6월부터는 의사가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. 투약 확인 대상 성분 지정 등 하위 법령도 조기 마련할 계획입니다. 의료용 마약 불법 유통 감시도 강화합니다. 약 6억 건에 이르는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의 처방 투약 정보를 분석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. 의사가 식욕 억제제나 진통제 등 과다 처방을 계속하면 처방 금지 등 행정 조치를 시행합니다. 이와 함께 마약류 취급 정보를 안내해 안전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통해 의심 사례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KTV 이혜진입니다.